안녕하세요 여정님들. 아 춥네요, 추워. 오늘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. 편하게 애호박찌개라고 들어는 보셨나?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애정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감독님도 밥 먹이려고 왔는데, 서울에서 일하다가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. 너무 춥잖아요 날씨. 아, 이 추운 날씨에는 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이 국밥 한 그릇이 최고잖아요 여러분. 방구석에서 편하게 보는 재밌는 제 먹방 브이로그 가시죠. 여러분 이게 고봉이잖아요. 이게 고봉이죠 아세요 여러분? 다 봐보세요. 여기는 비밀이 있죠.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. 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. 국밥을 그래서 한 그릇 말아서 나옵니다. 네, 이 추운 겨울에는 진짜 찌개지. 웃음이 절로 나온대요 여러분.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. 여기 메뉴판도 없어요. 메뉴판도 없고 그냥 딱 국밥 딱 한 그릇. 이게 빨개서 엄청 매워 보이지만 진짜 그렇게 맵진 않고 담백하고 진짜 시원해. 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와. 아. 그래서 먹는 사업은 절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.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의식주를 하라잖아요. 주거 사업이든 먹는 사업이든. 대부분 육수를 하나로 마는데 이 집은 육수를 야채로 끓인 육수, 해조류로 끓인 육수 또 따로, 고기 육수 또 따로, 이렇게 세 가지 육수를 해서 하니까 맛이 없으면 미친 거지. 아, 제가 방금 빵 먹고 왔거든요 라라에서. 3년 전 거 빵 먹은 거 다 내려가. 이렇게 소화제는 소화제 아주. 여러분 애호박찌개 되게 생소하지 않으세요?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걸요. 애호박찌개가 이쪽 전라도 토속 제품이에요 여러분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래가 잔치를 할 때 돼지를 잡아갖고 고추장 풀고 이렇게 해서 매콤한 요리로 국밥을 한 숟갈을 다 떠서 이렇게 다 잔치상을 먹었던. 이 명화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들판이에요. 여기가 그 산단 공단 단지거든요. 그래서 15년 전에는 그냥 삼겹살집이었어요 여러분. 그냥 맛있는 삼겹살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애호박이 터지니까는 이쪽으로 전문점으로 아예 피벗을 한 거예요 여러분. 제가 늘 말했잖아요. 파일럿 모델 띄워서 가설 실험, 가설 실험 막 해서. 아, 나 편하게 지금 먹으란데 또 나 또 얘기하네. 방구석에서 편하게 보는 재밌는 제 먹방 브이로그. 근데 여러분 국밥을 이렇게 밥을 넣어서 주는 게 호불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걸 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아, 이거 괜히 찜찜하다, 그냥 국물에다 이렇게 해서 난 먹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내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, 이 육수가 밥에 녹아잖아요. 녹여져 있다 보니까 깊은 맛이 나는 거죠. 감칠맛 나요 여러분. 식어도 맛있다. 식어도 맛있어요. 저는 이것도 마저 먹고 가겠습니다. 다음 또 맛있는 먹방에서 만나요. 또 그때 인사드릴게요. 바이바이.